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처음엔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길게 이어지면서 병상의 환자들이 누구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면회와 출입이 제한되면서 오롯이 혼자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그래도 이분들이 곁에 계셔서 조금은 위안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병원 사목을 하시는 수녀님 신부님들인데요. 오늘은 여의도 성모병원 원목실에 한성숙, 율리안나 수녀님을 모시고 팬데믹 시대의 병원 사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창은 씨도 오랜만입니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녀님. 본래 병원이라는 장소가 이제 좀 독특한 그런 사목의 현장인데 이 팬데믹 시대에 더욱 특별한 곳이었다, 곳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사목 활동에 어떤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코로나가 갑자기 네. 오게 됐잖아요. 네. 병원은 이제 그야말로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할 네. 정도로 너무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또 많은 교직원분들이 갑자기 들어닥친 이제 코로나를 잘 극복하느라고 정말 많이 쓰셨는데 특히 코로나가 이제 공기 감염이기 때문에 그 감염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그 감염 전파력이 너무 세서 네. 조심을 하게 되면서 그 병원 내 모든 출입국을 하나를 남겨놓고 다 봉쇄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나 뭐 내원객들이나 이제 옆에서 계시는 보호자분들이 출입구 하나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고 또 문진표 작성을 하면서 북새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출입이 저희가 스크리닝을 통해서 감염자를 좀 분리해내는 네, 뭐 열이 높은 사람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네, 발열 체크도 하고 네. 또 병실에서는 그 환자분들이 이렇게 다니면 안 되시기 때문에 또 만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병실 안에 있는 뭐 실내 그리고 실외 휴게소가 다 폐쇄가 되고 면회는 전면 금지되고, 네, 금지되고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를 좀 어렵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만나지 말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만나, 그렇죠. 예, 그리고 같은 병실에서도 다 커튼을 치고 계시도록 또 당부를 드리고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수녀님들이 찾아가는 것도 제약이 좀 있었겠네요. 제약이 있었죠. 저희가 대유행이 이제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추위를 보면서 저희가 가능한 한 아주 짧게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요. 커튼을 잡고 여는데도 항상 손 소독을 해야 되고 아, 네.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혹시 감염될까 봐. 네, 그래서 완전히 다 이렇게 긴장 상태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미사도 중단됐죠. 미사도 중단이 되면서 환우미사 그리고 장례미사 다 중단이 돼서 지금까지 저희는 환자미사는 지금 중단 상태이고요. 장례미사는 얼마 전에 이제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성사도 고해성사나 뭐 봉성체 병자성사도 대유행 때는 저희가 좀 조심하고 감염 때문에 환자분들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렇게 뭔가 단절되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모든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특히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 직원뿐만 아니라 원목 활동하시는 수녀님들께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보호자님이나 환자분들이 너무나 갇혀 있어서 좁은 오히려. 공간에 갇혀 있어서 오래 계시는 분들은 정말 뭐 한 달, 두 달 넘어가면 사람이 그리운 네, 그런 사람이 상태. 그리운 상태를 넘어서서요. 이 분노와 그리고 그다음에 우울감 네, 네 그런 것들이 막 정말 쌓이시게 눈에 보일 정도로 교수님 찾아가면은 그런 거 호소하고 다 쏟아내세요. 네. 다 쏟아내시면 나중에 시원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님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요. 저희는 오히려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더 저희가 찾아가서 계속 말씀을 더 못 드려드리는 게 좀 힘들어서 좀. 아, 네. 그렇구나. 오히려 코로나 때는 간호하시는 보호자님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를 들어주시는 시간이 더 많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목실에 코로나 시대에 원목 사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는데 모든 병원에 원목실이 다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물론 병원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큰 병원에는 원목실이 웬만큼 있잖아요. 원목실 상황이 어떤지요? 서울시 내에는 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봤을 때 35개 정도만 원목실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28분 신부님들 그리고 한 60여 명의 수녀님들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한 95개 정도 병원에만 원목실이 있습니다. 큰 병원에만 이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 우리 그 성모병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의도 성모병원이 제일 오래된 병원, 다른 성모병원의 어떤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 원목실에는 몇 분 정도가 계시는지요? 네, 원목 신부님 두 분 계시고 저희 수녀들은 5명 이렇게 소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2년, 대전 성모에서 2년 하고 그다음에 이쪽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지금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곳은 다른 장소랑 다르게 사람들을 되게 많이 긴장하게 만드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병원 원목 소임을 받았을 때 되게 낯설고 그런 곳이어서 저도 되게 많이 긴장을 했었거든요. 제가 과연 병원에 가서 환자분들을 잘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이제 병원에 와서 환자분들을 뵙고 또 보호자분들을 뵈니까 아픈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마음도 자동적으로 되게 위축되시고 또 슬픔 가지고 계시고 또 무력감 또 허탈감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적인 힘듦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저희가 함께 해드리는 곳에서 되게 많이 위로를 받으시고 하는 데서 좀 다른 곳보다는 저희 존재의 이유를 좀 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수녀님들이 이제 환자들을 만나시잖아요. 환자 중에는 신자가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환자들이야 당연히 수녀님 가시면 반가워하겠지만 또 이렇게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가 없는 분들은 수녀님 가셔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럼 어떻게 그분들을 대하세요? 특별히 환자를 만날 때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정말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환자 만날 때 그냥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고 만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환자분이 원하시는 만큼만. 그래서 방문이나 뭐 만남을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그렇게 그럼 쉬세요 이렇게 하고 또 눈인사만 원하시는 분은 그 정도. 기도만 원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만 간단하게 해드리고 또 간혹 가서는 이제 어르신들 또 너무 이제 힘들고 치료에 지치신 분들은 이야기 많이 이렇게 좀 들어주시게 하길 원하셔서 들어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수녀님 만나면? 이제 그 살아온 이야기. 그래서 이제 좀 노후를 잘 지내고 싶은데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자녀분들한테 짐이 된다. 그래서 부담을 주기 싫은데 이렇게 있다. 그런 신세 이렇게 한탄도 하시고 또 신자분들은 당신 이제 신앙생활 했었던 걸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아픈 분들을 뵙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만날 때 이제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좀 밝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꼭 뵈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들거나 좀 여러 가지 또 일 때문에 마음이 번잡할 때는 좀 성당에 앉아서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환자를 만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이 개인적으로 사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기분도 좀 다운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환자들을 만나면 안 되니까 좀 더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네네. 밝은 에너지를 좀 환자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네, 정말 그런 중요합니다. 기도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나신다는 네네. 거죠.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제 수녀님이 그런 만남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수녀님도 마음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네. 그분은 2019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요. 림프종을 앓고 계셨어요. 그런데 치료 계속 하셨는데 재발이 되셔서 입원을 하신 50대 남자분이셨는데 가족들과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치료받으셨는데 냉담 중이셨어요. 안토니오이셨는데 제가 계속 권유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되게 까칠하게 만남을 별로 원하지 않으셨는데 네. 그냥 계속 찾아뵙고 그냥 인사 정도 드렸는데 나중에는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옥상에도 올라가 보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고해성사도 이제 하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했는데 나중에 수녀님 나중에 때가 되면 고해성사 할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로부터 한 두 달 정도 됐을 때 고해성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 이제 주일날 제가 봉성체를 해드렸거든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도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봉성체를 해드렸는데 갑자기 이틀 뒤에 너무 급속도로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죠. 근데 제가 그날 한 3일 후에 돌아가시는 거 어떻게 알았냐면 새벽에 그분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환자복을 입고. 근데 너무나 밝은 표정. 제가 이 세상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밝은 표정은 처음 봐서 환한 얼굴로. 그러면서 이제 말은 없으셨는데 아 고맙습니다. 그런 이렇게 그 느낌을 받았는데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2시였어요. 아 하늘나라 가셨겠다. 그때 정말 하늘나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잊혀지지 않고 되게 많이 그래도 하느님과 화해하고 또 봉성체 하시고 가셔가지고 너무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님께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꿈속에 나타나서 나 잘 갔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인사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까웠던 사연들은 혹시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거는 제가 만났던 환자분은 아닌데 젊은 부부셨는데 그 여자 자매님께서 이제 림프종 역시 걸리셔서 치료 받던 중에 이제 중환자실로 가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중환자실도 그렇고 병실도 그렇고 면회가 금지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남편분이 계속 병원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두 분 다 신자는 아니셨는데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이 이제 아내분 이제 가서 뵙고 또 어떻게 있다고 전해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긴 편지 이렇게 써주시면 또 수녀님이 가서 중환자실 가서 보내드리고 또 사진도 이렇게 해서 또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 아내분이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때 좀 안 좋으실 때 그 남편분이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해드린 거에 좀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수녀님들이 믿으시는 신앙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 아내분이 라파엘라로 대세 받고 하늘에서 가셨어요. 네. 그런 일도 있었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네요. 네. 또 반대로는 그렇게 힘이 되어드리고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만남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그 벽을 느끼고 단절되고 뭔가 무력감을 느끼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원목 활동하시면서.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원목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뭐 1년, 2년 이제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는 그냥 환자와 함께 있고 또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많은 걸 바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찾아오고 그래. 이야기 들어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런 피드백을 받게 되니까 아 그래 우리가 하는 건 그냥 함께 하는 거고 그 이상의 것은 하느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들과 함께 그냥 기도해드리고 또 그분들의 소망을 전해주는 것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네. 그분들에게 다가가기가 더 여유롭게 다가갈 수 있더라고요. 좀 더 길게 바라보시는 느낌을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뭔가 수녀님도 네.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네, 힘을 네, 받으실 것 같아요. 아 제가 가서 뭐 그냥 왔다 갔다 인사드리고 이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생각했는데 그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 아 많은 걸 바라시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들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연애도 단절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 수녀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구나.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구나.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구나. 이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단순한 건데 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어목사목 하시는 신부님 수녀님들이 참 안타까운 또 보람도 있지만 네, 안타까운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병원 하면 환자나 보호자 또 의뢰진 정도만 이제 떠올리는데 사실은 병원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네. 또 그분들도 사실 수녀님을 또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병원에 계시는 다양한 직종의 그 분들이 겪는 또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네. 병원에 정말 다양한 직종을 네.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청소 여사님부터 시작해서 교수님까지 네. 이렇게 계신데 저도 잘 몰랐지만 진료를 하고 또 치료를 하는 과정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다는 그렇죠.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PCR이라고 하죠. 코로나 검사. 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 채취하고 또 그 검사 채취한 것도 이렇게 분류하고 네, 이동하고 네, 이동하고 분류하고 네. 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긴 거예요. 네. 단계별로. 그리고 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여의도 성모병 구직원분들이 대단한 게 정말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짜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 해주셔서 저희 병원에는 그렇게 크게 코로나 때문에 큰 타격은 입지는 네.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네, 그 작년에 그 성모병원 원목실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열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일명 수다방 공모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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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 수다방이라는 네. 이벤트를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막막한 상황에서 작년에 저희 원목실 신부님 그리고 수녀님들이 고민을 해서 우리 교직원분들이 너무 열심히 정말 하고 계신데 쉼표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 또 일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서 다시 또 코로나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기획했는데 각 부서별로 또 아니면 병동별로 코로나 때문에 겪게 된 에피소드들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걱정했습니다. 워낙에 바쁘시고 할까? 힘드시니까. 네. 근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 감사했습니다. 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뭐 간호사님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네. 행정직에 계신 분도 계실 네. 거고 또 네.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다양한 분들 뭐 청소 여사님도 계셨고 또 그리고 응급실도 진짜 엄청 많이 힘드시고 막 긴박한 상황인데 그걸 그대로 영상을 네. 찍어서 또 보내주시고 그렇군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우리 네. 잠깐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모든 성인의 성공을 통해 죄 용서의 신을 바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유리창 너머의 온기. 코로나가 유행한 지 2년이 접어들고 어느덧 병원에서 마주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얼굴이 마스크가 익숙해질 무렵의 일이다. 그날도 여러 보호자들이 병원을 다녀갔고 나는 바쁜 업무 시간을 보낸 뒤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다. 어느 젊은 보호자분이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병원을 찾아오셨다. 쇼핑백에는 환자를 위한 세탁물이 따뜻한 세제 냄새를 풍기며 공이 접혀 있었다. 면회가 불가한 안타까운 상황에 아픈 배우자를 위해 챙겨온 온기 가득한 쇼핑백을 나에게 전해주셨다. 그러곤 그 보호자분은 연신 나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말만 되풀이하셨다. 병실엔 들어가지 못하고 병동안 유리창 너머 배우자를 바라보던 보호자는 그마저도 마스크를 쓴 채 전화로 안부를 묻고 있었다. 창 너머의 배우자에게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을까? 그 모습을 보니 어느 순간 코로나로 지친 삶에 무뎌지던 감각이 돌아오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BMT 병동에서는 조혈모 세포 이식이 진행되는 날이면 환자들을 위해 기도문을 읽어주고 보호자들의 간절한 마음까지 함께 전달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 참 영상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 구성원들이 더 단합하고 더 끈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님께서도 이런 어떤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병원 구성원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좀 느끼신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병원에 정말 각 그 자리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위생부터 시작해서 또 그전에는 이제 삼삼오오 모이셔서 힘든 거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좀 힘을 다시 충전해서 또 일하고 이러는데 그런 모임이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병원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집에 가시면 집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그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셧다운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중된 스트레스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짜 묵묵히 서로 서로에게 도와주시는 걸 보면서 감동이 많았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 병원이 진짜 잘 지내오셨어요. 대유행을 잘 그때그때마다 겪으면서 크게 뭐 저희 무리 없이 이제 잘 버텨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오미크론이 갑자기 확산이 되면서 저희 직원분들도 이제 감염자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격리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 대신해서 또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다 메꾸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때 직원분들이 정말 내색하지 않으시는데 그때는 힘들어요, 수녀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 집에도 못 가시고 계속 남으셔서 하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이러면서 그 자리를 메꾸시고 또 격리하신 분이 빨리 별일 없이 빨리 쾌차해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정말 감동스러웠고 또 그분들 부서원들이 더 이렇게 똘똘 뭉치셔가지고 또 서로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 네. 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아직도 팬데믹 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녀님께서 이제 원목자로서 지금 상황에 가장 예민하게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어떤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서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접촉하면은 이제 감염 위험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네. 함께하기 귀찮아하고 네, 혼자 네. 했었으니까 그리고 혼자 하기가 편하고 맞아요. 그런 게 많이 좀 조심스럽고 또 미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는 미사에 참여하셔야 되는데 또 익숙해져 그 발걸음이 있죠. 이제 많이 끊긴 터라 다시 돌아가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건 저도 반성이 되는데요. 네. 확실히 코로나가 신앙생활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 가세요 그러면 거의 90%가 코로나 때문에 못 맞아요. 가셨고 지금도 못 가노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 참 걱정됩니다. 네. 사실 거꾸로 또 열심히 한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은 방송 미사 때 아, 좋은 신부님들 강론 들어서 좋다. 그래서 미사 강론 듣고 또 성당에 가셔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두 배로 은총 받는다 하시면서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아서 네. 사실 이런저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부분이 참 많았잖아요. 수녀님은 개인적으로 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네. 스트레스 받을 때 네. 어떻게 푸십니까? 네, 뭐 저 특별한 방법은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스트레스에 너무 집중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스트레스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하면 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보면 제가 또 힘들 그 마음보다는 이제 육신이 좀 힘들 때 더 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단순한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저기 환자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제도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만 오늘만 네. 사시면 좋겠다. 우리 어제 내일까지 생각하면 머리 너무 아프다. 네. 그 말씀 자주 드리거든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참여 씨는 스트레스 받을 때 푸는 방법이?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그냥 일단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내버려두고 흘러가는 그리고 오히려 일을 더 열심히 네. 하다 보면 마음 아픈 것들은 이제 하루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하느님 앞에 내려놓고 네. 자고 지쳐있으니까 그렇게 네. 좀 빨리 저를 좀 네. 돌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이 사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잘 먹고 잘 쉬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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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또 저는 걷는 걸 좋아하니까 네. 걸으면서 네.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같이 걸어갈 누군가가 있는 것 있다는 것처럼 우리 삶에 따스한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동행의 의미를 적은 글이 있는데요. 힘들 때 함께해 준 누군가를 통해서 가장 큰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그런 기적들이 병원 사목의 현장에서 매일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걸음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